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100세를 위한 보험금융지침서, 보험사용설명서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설명서는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당신, 나, 시환이 이렇게 세 사람인데 보험료가 300만 원이 넘게 나와? 이거 다 줄여, 다 줄여. 무조건 다 뺐다가 현명한 보험료 어떡해. 다이어트 방법은? 국제결제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분기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2위라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이 서민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럴 때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보험료도 현명하게 절약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련해본 오늘의 주제, 바로 보험료 다이어트 특집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가입한 보험의 총 보험료는 얼마인지, 이게 우리 집 형편에 잘 맞는 보험료인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보험료를 현명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보험사용설명서 무료상담 전화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험극장으로 본격적인 순서 시작해 봅니다. 웬일로 남편의 안부 전화인 줄 알았으나? 여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 아이고, 당신, 나, 시환이 이렇게 세 사람인데 보험료가 300만 원이 넘게 나와? 어? 아유, 우리 한 달 생활비가 얼만데? 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들! 아들! 네? 왜요? 왜요? 너네 아빠가 보험료 당장 수리라고 난리다. 어떡하냐? 엄마, 그러니까 따져보고 보험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요즘은 보험이나 보험료 다 비교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보험료를 줄일 방도를 찾기 시작한 모자. 그동안 뒷전으로 미뤄뒀었던 보험 비교부터 들어갑니다. 보험회사마다 보장 내용이나 범위, 보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보험사를 선택해 가입하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과 암에 대한 보장을 한 회사에 가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넓은 보장 범위로 구성할 수 있는 저렴한 암보험이 있다면 사망보험과 암보험을 나눠서 각각 가입해 보다 효율적으로 보험을 준비할 수 있게 되며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